여러분들, 포르자 호라이즌5에는 정말 신기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핫휠 본쉐이커. 핫휠 같은 경우는 장난감 자동차를 파는 회사고요. 이게 레이싱 게임에도 나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군요. 보시면은 5700cc에 출력은 402마력, 토크는 55km,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15만 달러. 그렇다면 제가 한대 사볼게요. 색상은 금색이랑 빨강색, 이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빨강색으로 900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3.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66km. 이게 언뜻 보면은 예능차 같은데 제원이 진짜 좋아요. 실제로는 사이즈가 작겠지만 여기는 레이싱 게임이니까 좀 크기를 키웠어요. 보시면은 자동차의 고정관념을 깨는 진짜 무시무시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에는 크롬 해골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를 손으로 잡고 있어요. 바퀴는 옆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스 표현 아주 좋아요. 엔진도 이미 마개조가 된 상태죠. 뭔가 GT5를 연상시킨 듯한 그런 외형. 그리고 배기구는 양쪽에 달려있어요. 4개씩. 뭔가 장난스럽게 만든 차 같은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천장은 뻥 뚫려있습니다. 오픈카의 느낌 낼 수 있어요. 뒤쪽은 뭔가 픽업트럭에 연상되는군요. 짐칸이 있어요. 게다가 뒤쪽 바퀴는 말도 안 되게 커요. 이런 차는 우리나라에서 운행이 불가능해요.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다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기 때깍. 그렇지. 문 열리는 각도가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많이 열리네요. 문짝 보시면 해골 문양이 이렇게 있고요. 손잡이는 없군요. 설마 이게 손잡이야? 내부에는 시트가 두 개 있는데 편해 보이진 않군요. 이거 방지턱 잘못 밟으면 진짜로 이제 다치는 거예요. 이 의자에 앉는 순간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나쁜 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오우, 소리 좋아요.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 휠스틴 살짝 있어요. 출발하실 때 핸들 꽉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미끄러집니다. 힘이 진짜 좋아요. 보시면은 200km 돌파. 여러분들 제 캐릭터 잘 봐주세요. 이게 기어봉이 위에 있다 보니까 기어 변속을 할 때 팔을 위로 뻗어야 돼요. 이거 불편해가지고 탈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혹시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분? 아이고, 여기 계셨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 건데요. 보시면은 앞바퀴가 진짜 작아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 근데 생각보다 돌아가지고 있어요. 완전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은근히 돼요. 이 차가 근데 딱 봐도 윌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윌리 튜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윌리가 있어요. 한번 받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 살짝 들리긴 하는데 뭔가 부족하네요. 이번에는 제 맘대로 한번 튜닝을 해볼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실점이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랑 슈퍼차저였는데 슈퍼차저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는 바꿔드리겠습니다. 리어윙 달아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앞타이어 폭풀업. 와, 뒷타이어를 여기서 더 키울 수 있어요. 제일 크게.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특수휠에서 이거 골라드릴게요.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10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천동장치 장착. 그 다음에 스프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연료 풀업. 접어장치 풀업. 실린더 풀업. 슈퍼차저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플라이휠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출력이 400마력에서 1300마력으로 900클릭. 보시면 제로백 2.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35km. 여기서 기어비를 쭉 당기면 훨씬 더 빨라지죠.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트윈밀 본쉐이커. 트윈밀 같은 경우도 핫휠 차량입니다. 이번 판은 장난감 레이스 대전이에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게 자동차 색깔이 전부 다 비슷하네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차들, 얘들이 바로 그 트윈 밀이란 겁니다. 아이코, 망했네. 와, 시작하자마자 꼴찌로 시작하는 우리의 세팅님. 오른쪽 꺾을 때 드립트 살짝만. 아이코, 드립트 살짝. 왕, 이거 박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왼쪽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5등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립트 살짝. 왕, 하이어 반갑습니다. 여기서 아, 우리 팀 밀어준 거예요. 절대로 나쁜 짓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3등. 그렇지. 여러분들, 이 차 같은 경우는 A클래스일 때 진짜 성능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혼다 시빅, BMW i8, DMC 드로리안, 벤틀리 벤테이가, 로터스 XG. 완벽해.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제가 제일 맨 앞에서 시작했군요. 왼쪽. 지금 살짝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웃에서 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아웃으로. 아웃에서 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아웃으로. 안 돼. 지금 살짝 밀리고 있죠? 괜찮아요. 2등까지는 잘한 거예요. 안 돼. 지금 3등으로 밀려났죠? 디럭소. 제끼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괜찮아요. 3등도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보로치. 보시면 1등은 본쉐이커, 2등은 드로리안, 3등도 본쉐이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진짜 좋아요.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스티팅이었습니다.